교복 입은 귀신이라니 도로에서 대체 뭘 본 겁니까?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새벽 3시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천천히 달리던 운전자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 깜짝 놀랍니다. 뭐죠? 아, 잠깐 멈춰요. 다시 볼까요? 아, 잘 보이죠? 여기 흰 옷을 입은 녀석이 자, 누워서 다 범퍼에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자, 겁이 난 운전자 황급히 후진해서 불행랑을 쳤습니다. 이거 뭐예요? 깜짝 놀랐겠네. 여자예요? 네. 사람이었어요? 사람입니다. 아,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야, 갑자기 왜 저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 운전자 말에 따르면 당시 3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흰 잠옷을 입고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여성이 다리를 꼬고 신발도 옆에 가지런히 둔 상태에서 운전자를 또 보고 팔을 휘저었대요. 이게 무슨 좀비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겠죠. 운전자가 너무 섬뜩했고 또 비켜달라고 말을 걸면은 진짜 뭐 좀비처럼 막 달려올 것 같았다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다 보니까 어쩌면 뭐 사고 현장인가 싶어서 놀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경찰에 뭐 신고는 했나요? 그 당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운전자의 지인에게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네. 다행히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영상의 운전자는 좌회전할 때 사람의 형체가 딱 있는 걸 보고 멈춰서 사고를 피할 수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멈춰서. 이렇게 그 야간 주행을 할 때 특히 좁은 골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속도 줄이시고 그리고 이상한 형체가 보이면 창밖으로 혹시 뭐가 있진 않은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궁금하네. 왜 거기서 지금? 아니, 저게 지금 길거리에 누워 있었던 건데 왜? 저걸 운전자가 못 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나는 거죠. 저 좁은 길에 못 보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럼요. 밤에 위험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네. 네. 어우, 저건 진짜. 아, 지금 소름 돋았잖아요, 보면서.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린이의 믿음을 깬 어른입니다.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느라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 네. 그렇게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무참히 깨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요. 네,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기 원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가요. 그런데 갑자기 녹색 신호에 저렇게 차가 달려와 버립니다. 결국 길을 건너던 아이와 충돌하고. 어머, 어떻게? 속도 제법. 아니 놀랐어요. 아니 보니까 정말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어서. 그쵸. 또 아이는 또 착하게 손도 들고 건넌 건데 억울하게 자동차랑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지? 네. 아이 상태 어때요? 영상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의 후방 영상을 보시면 당시 사고가 일어날 때 좀 자초지종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제보자의 차 뒤에 경차가 서 있다가. 제보자가 멈춰 서니까 경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가버립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손 들고 지나면 무사히 건널 거란 아이의 믿음에 믿음이 깨진 게 너무 안타깝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이를 향한 걱정과 또 응원의 메시지를 그렇죠. 함께 보냈습니다. 저기 분명히 빨간불이었고 아이가 네. 건너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처벌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벌 받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선량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걱정들을 하시는데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0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특히 이번 사건 같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피해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신호도 준수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른으로서 이 제일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 탁 손 들면 다 쓰게 돼 있는 걸로 네. 맞아요. 아이가 손을 탁 들고 건너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탁 서줘야지. 그 아이 그래. 안전을 지켜줘야죠. 벌써 훅 지나가면 그거 어른답지 않죠. 맞아요. 네. 맞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